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온 영등포 두꺼비 식당에서 맛있게 먹고 온 양푼 등갈비와 곤드레밥 먹고 온 곳 소개해 드릴게요. 영등포 두꺼비 식당은 양푼 등갈비와 곤드레밥이 유명한 곳인데요. 매운맛은 캡사이신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매운 고춧가루와 땡처럼만 매운맛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양푼 등갈비 맛있게 먹는 법도 있는데요. 이대로만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많이 주문하는 메뉴는 양푼 등갈비와 곤드레밥. 그래서 우리도 양푼 등갈비와 곤드레밥으로 주문. 매운맛 정도는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맵다고 하고요. 더 매운맛을 좋아하시면 요청하면 됩니다. 콩나물 넣으시고요. 네네. 당면은 나중에 넣으세요. 아, 콩나물 넣을 때 저거 치즈 같이 넣으시면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두꺼비 식당에서 유명한 메밀전이에요. 메밀전. 맛있다. 양푼 등갈비가 끓으면 콩나물을 넣어서 바로 섞어줍니다. 호떡도 넣어주고 당면도 넣어주고 등갈비도 많이 들어가 있네. 영등포 두꺼비 식당은 메밀전에 등갈비나 콩나물을 싸먹는 게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버섯을 넣고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짠! 곤드레밥은 양푼 등갈비 국물에 비벼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영등포 맛집 두꺼비 식당은 등갈비살이 실하고 맛있게 매운맛으로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고요. 매콤한 양념 등갈비에 곤드레는 쓱싹, 정말 꿀맛이 따로 없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